주일은 우리 개신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지금부터 약 503년 전이죠. 503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잘못된 것에 대항해서 95개조의 항의문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것이 전국에 전거 유럽에 퍼지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루터 전에도 개혁을 부르짖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은 루터 때부터입니다. 그때의 그 구텐베르의 인쇄술, 인쇄가 발명되면서 그 내용이 준 유럽의 삽시간에 그것이 번지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쇄술, 구텐베르의 인쇄술과 굉장히 그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이 로마 교황은 루터를 파면시키고, 그리고 가톨릭교와 교황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 루터의 그 개혁주의를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여러 가지로 했지만은 그 계속해서 이 로마 황제의 말을 복종을 안 하니까 무력으로 그 탄압을 하기 시작해서 루터 이후에 한 100년 동안 그 개신교 신도들이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항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은 약 5천만 명이 100년 동안 루터 이후에 종교 개혁을 지지하던 개신교들이 약 5천만 명 정도가 순교를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100년 후에야 그 개신교의 자유, 그 종교 자유가 허락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날도 이 가톨릭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의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진리 판별 기준이 다릅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의 그 진리,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을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때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 성경에 듭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된다. 이렇게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성경 외에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법령을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 즉 신부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최종적인 성경 해석은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가톨릭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황 무엇을 주장합니다. 교황이 내리는 결정은 오류가 없다. 성경과 동등하다. 이와 같이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교황은
믿음과 도덕과 교리에 있어서 결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캐톨릭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내리는 결정은 성경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그 교황의 권위를 아주 최대 한도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만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된다. 오늘 같이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은 그 16절 쭉 보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하였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에 대하게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특별한 그 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록하도록 하셨는 그래서 성경만을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그 진리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 내용도 그렇고 그 저자 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책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인간의 사고와 사상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사람이 그 생각과 사상을 기록한 책이지만은 성경 말씀은 위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성경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성경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 외의 모든 다른 기록들은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에서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교황의 그 칙령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전통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교황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황의 그 법령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거기서 옳은 것은 받아들이지만은 옳지 않은 것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의 캐드릭 교회가 너무나 부패해서 성직을 돈을 주고 판매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또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그 속죄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속죄표 그 통에다가 동전을 넣는 땡가랑 떠드는 순간 연옥에 있던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때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것을 사들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 부패 많이 했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아주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진리 판별의 기준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이다. 그러나 캐톨릭교에서는 성경 외에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칙령도 성경과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보자에도 어떤 중보자가 있느냐 개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고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반드시 신부를 통해야
이렇게 그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신부가 행하는 세례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성례를 받아야 하고 또 신부가 매주일 집례하는 그 미사 거기에 참여하여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가톨릭교회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죄를 범하면은 받았던 구원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 신부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죄경을 읽고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고백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교회에서는 신부에게 고해서 신부가 죄사함을 선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신부가 이 사죄권을 잘못 이용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사죄권을 주었고 사도들은 성직자에게 오늘날 성직자에게 그 사죄권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아닙니다. 사도들은 열두 사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성직자들은 이 목회를 그 양떼들을 치는 역할을 하고 사제권을 행사하고 그런 것은 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저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뭐 신부나 목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양무리를 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대리자는 아닌 것입니다. 사제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톨릭교회에서 고해성사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미사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놓고 신부가 거기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하는 순간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 그래서 그 화체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기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 것으로 여기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에 비춰볼 때에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피 흘려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히브리서 14, 저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질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속죄 사역을 다 이룬 것입니다. 단 한 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속죄사를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저 이 살과 피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직접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신교와 이 캐톨릭 교회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지나치게 숭배합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고 예수님을 출생한 후에도 평생 동안 동정녀로 지냈고 마지막에는 하늘로 승천하여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우편에서 중보자로 있다. 이렇게 캐톨릭은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며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서 모든 중보의 은총의 중보 여인으로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그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은총을 허락했고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없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무슨 그 일이 있을 때에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앞에 가서 그 동상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 매우 다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였지만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지만은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평생 동안 동정녀로 있었다는 기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마리아는 그 후에 정상적인 그 가정 생활을 해서 그 요셉과 약혼했던 요셉과 정상적으로 해서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아서 기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여기 복수입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지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가르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의 형제들 네 명이 나옵니다. 이름이. 그리고 그 누이들이라고 복수를 했으니까 두 명 이상의 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제는 네 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누이가 두 명 이상이 기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과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그 사도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그 강림해서 충만 받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아우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 당시에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지도자도 되었다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은 그 육신적인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은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세계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절대로 신격화되어서 이렇게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무죄설, 평생 동정녀설, 승천설은 성경에 없는 것들로서 우리가 그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톨릭 신자들은 여러 성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이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이렇게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받는 방법도 다릅니다.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그 구원 어떻게 받느냐 그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캐톨릭교에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 교리를 믿어야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원죄가 사함받고 행함으로 그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므로 믿음 더하기 행위 그 믿음만 가지고서는 예수 믿는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례받음으로 은혜가 주입되고 여러 가지 성사 그 성례죠. 일곱 가지 성례가 캐들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점점 은혜가 증식되고 나중에 이 캐들릭 신자들이 일생 동안 그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으로만은 만족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 성례에 참여해야 되고 미사에 참여해야 되고 또 큰 죄를 지으면은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숨질 때까지 구원을 위해서 무진장의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직접 천국에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평생 동안 이 헌신하면서 그 완전히 순결한 그 생활을 한 성자들만 직접 천국에 가지 깨끗이 못하는 사람들은 다 연옥이라는 곳에 가게 된다. 그래서 연옥에 가서 고통의 그 남은 죄를 위해서 고통의 시련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은 그 이 연옥에 가서
그 죄를 깨끗이 하는 그 고난을 겪어야 그 죄값을 연역에서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 영혼이 연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또 친척들이 그 연옥에 가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헌금하고 선행을 행하고 또 미사를 행하면은 그 덕택으로 연옥에 있는 영혼이 빨리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유족들은 연옥에 있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표를 많이 씁니다. 그래야 그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카드리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천국에 갈지 연옥에 갈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연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시련을 겪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구원은 불완전하고 미완성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속죄사역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를 우리가 다 힘입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평생 동안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준행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다 행하셨어요.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공로와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내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로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선물로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그걸 받게 돼요.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죄사함 받고 값없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의와 속죄의 그 모든 공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그 율법을 다 행하신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적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섬기면은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다. 값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적을 세워서 내 공로는 한 번도 거기 들어가지 모든 것이 다 값없이 주어져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내 자랑을 할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믿음 가진 것도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자랑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믿음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지. 다른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아무나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도 좋으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감사해서 지금부터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고조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 받으면은 그 구원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그 성화된 삶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또 거룩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성화되어 나가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져 나가는 것도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죠.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관인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일생 동안 애를 써요. 그냥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자들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또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제1쪽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들은 또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또 우리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을 이렇게 잠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성경 말씀만 참된 진리로 믿고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고 또 아버지 값없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동안 우리에게 몸 바쳐 마음 바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